안정권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광복절입니다, 광복절. 대한민국 생일입니다, 생일. 맞죠, 여러분? 네. 사법고시 봐서 패스한 뭐합니까? 나라 생일도 모르는 개새끼가 청와대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꽤 많은 인원 모여줬는데 40대 이하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아씨, 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어. 다 들면 돼요. 40대 이하 손 한번 들어보세요, 여러분. 네, 죄다 젊습니다. 여러분, 일단 연설 시작하기 전에 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말이 어깨 쫙 펴라 이 말이에요, 여러분. 우리가 맞는 거지. 저 새끼들이 틀린 겁니다, 여러분. 어깨 쫙 펴세요, 여러분. 자, 구호 시작하고 연설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문재인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새끼 못지않은 문제는 바로 따라하십시오, 여러분. 임! 임! 약해. 약해요. 나이 40대 이하 목소리가 절대 아닙니다. 따라하세요, 여러분. 임! 임! 총! 총! 승! 승! 역시 잊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벌써! 자, 오늘 날씨가 무척 덥고 뜻깊은 날이기도 한데 뭐부터 까야 될까? 저는 칭찬을 못해요. 뭐부터 까야 될까? 석탄!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서 못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가져왔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,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간 지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, 여러분? 없어! 단 하나도 없어요! 등록금대로 올라가고 있고 전기세대로 올라갑니다. 버스 요금은 미친듯이 쳐오르고 있고 내일모레 재산세는 또 오를 거예요. 자, 문재인 된 뒤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. 이 새끼, 여러분들 주머니 1년 반 동안 시세가까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 인간이 미친 듯이 퍼주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까? 거기가 어디예요? 이북이에요, 이북. 김정은 이 개새끼만 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이 새끼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라는 겁니다. 오직 북한을 위한, 북한에 의해 존재하는 새끼인데 이런 것을 뽑은 새끼들이 누구냐? 바로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촛불 들고 내 구멍난 미친 새끼들이라 이 말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깨를 쭉 펴서 되는 것이, 우리는 문재인을 뽑은 바 없고 이 나라를 만들어서 발전시킨 죄밖에 없습니다. 문재인 패거리가 임종석 이런 새끼들과 뒹굴러서 나라 심창내에서 김정은 아가리에 쑤셔 넣어준다는 거죠. 이거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? 저는 문재인이가, 저는 이거 합법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. 고소를 3건 당했어요, 3건. 어쩌다가 이 나라가 말을 하면 죄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. 여러분, 우리한테는 대통령을 뽑을 권한도 있고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시킬 권한도 있는데 문재인 이 새끼라고 부경할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맞습니다. 여러분, 용기란 별게 아니에요.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연단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연사 여러분들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.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합니다. 이미 날 좋은 날에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목이 안 쉬어서 집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거 양심이 없는 짓거리예요, 여러분. 자, 대한민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인간이 바로 문재인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새끼보다 먼저 대놓고 북한 빨아새끼는 누구? 김정은! 이 새끼부터 모아지를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, 여러분! 맞습니다!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, 길거리 지나가는 여러분들, 누구 하나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자유를 안 누린 자 없어요. 근데 제가 열받고 화가 나는 거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런 빨갱이의 환장한 새끼들에 의해서 영원히 농락당하고
국가 여론이 농락당하는지 당초에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, 여러분. 천불이나 천불이. 자, 이제 욕짓거리는 그만하고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, 여러분. 방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다른 거 없어요. 빨갱이는 교화를 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. 빨갱이는 빨갱이식으로 박살을 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, 여러분. 애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. 방송을 하면서 유치하게 왜 빨갱이 하냐는 거예요. 천만의 말씀. 어부리 성설입니다. 제가 말하는 빨갱이는 북한 추종하는 새끼 포함, 나라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새끼, 거짓말하는 새끼, 국가세금 도둑질하는 새끼, 국민 기만하는 새끼, 이 새끼들 전부 다 빨갱이 새끼입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빨갱이 하십시오. 듣기 싫으면 전향하라 이거예요. 옳소! 자, 오늘 대한민국 생일 70번째입니다. 73주년입니다. 이 나라의 원수라는 새끼가 광복 기념사에서도 오직 북한 찬양만 합니다. 이게 이 나라가 빨갱이에 의해서 잠식됐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근데 저는 1년 반 태극기 집회를 따라다녔고 나름대로 일을 했지만 걱정도 안 합니다. 왠 줄 아세요, 여러분? 올 연말이 되면 이월이에 문재인한테 백지수표 요구했다가 못 받은 미친 새끼들이 미친 듯이 기어 나올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. 여러분들이 지킨 겁니다. 여러분들 자존심 세우고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, 여러분. 정치인이 이 나라 지킨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지킨 겁니다, 우리가. 그러니 올 연말 촛불 들었던 빨갱이 새끼들이 잘못했다고 거리에 나오거든 요구하지 마시고 비웃어는 줍시다, 여러분. 자, 마지막으로 속 시원하게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하면 쌍욕하다 모욕죄를 잡혀 들어갑니다. 그럼 방송을 못해버려요.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, 여러분. 그죠? 마지막으로 저는 문재인은 제가 안 잡아도 뒤질 거라고 봐요. 제가 예의주시하는 새끼는 오직 인종색입니다. 이 새끼가 대한민국 빨갱이 대가리예요. 그래서 마지막 고 임종석한테 원하는 말 전달하고 연설 마치겠습니다. 청와대가 어느 방향이죠? 이쪽이죠? 이쪽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종북, 주사파, 빨갱이, 앞제비, 누구? 임종석, 이 개새끼야 대주말라. 대주말라.